안녕하십니까. 지산카센터 지산 전장님입니다. 이 차는 링컨 콘티넨탈. 링컨 하면 이제 고급차의 대명사로가 알려져 있고, 그 당시 8천만 원이 넘는 고가의 자동차였고, 여러분들이, 아, 미국차 하면 막 이제 경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부품값도 엄청 비싸고 장고장 많고 그런 줄 아는데, 내구성은 미제가 좀 좋아요. 제가 보니까 독일제도 좋은데 뭐 일본제도 좋죠. 그래서 뭐 그거는 뭐 차주들마다 구입하는 분들마다 자기 스타일이라는 거가 있으니까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자동차 대기업 경매장에서 구매 대행을 해서 제가 구입을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세 카트 정도 교환이 되어 있는데 티는 안 나요. 서비스 센터에서 교체를 해갖고, 그래서 그거는 단순 말 그대로 그냥 교체 껍데기만 뭐 그런 상황이고, 오늘은 점검도 할 겸, 그리고 제가 중고차를 팔았기 때문에 항상 여기서 점검하고 오일 교체하는 영상들에 나오는 차들은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가격으로 제가 저렴히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 오늘은 벨포먼스라는 미국의 케미칼 회사죠. 그래서 믹스 아이고라고 그래갖고 가솔린 연료 첨가제 걸 넣을 거고, 벨이라고 돼 있죠. 그리고 엔진 오일 아디노 풀 신세틱 엔진 오일이라고 해서 OW30 가솔린 디젤 LPG 다 들어갈 수 있는 API SP CF 규격을 맞춘 건데, 문제는 작년에 모터스 어워즈라고 그래서 2023년 쿠팡 신상품 베스트에서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 회사들한테서 제품을 협찬을 받았다고 그래서 뭐 홍보만 주구장창 해드리는 게 아니라, 소비자가 믿고 쓰고 다시 구매하고 다시 구매한다는 거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좋다는 것이죠. 그죠? 이 오일을 넣었을 때 내 엔진이 시끄럽고, 그리고 주행할 때 아 차가 막 둔탁하고 엔진 소리가 뭐 이상해, 그러면 누가 사겠어요? 제 구매율이 높다는 거는 그만치 오일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회사에서 나오는 엑스트라 루브라는 엔진 코팅제가 있어요. 그래서 오일 트리트먼트라고 그래서 농축액이죠. 자, 얘는 중간급이고, 그 밑에 엔진 코팅 트리트먼트, 얘는 제일 밑에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고, 제일 상위급에서는 엑스트라 루브 얼티메이트라고 해서 이런 제품이 있어요. 근데 오늘은 요걸로 해서 엔진 오일과 함께 해드릴 거예요. 이 믹스 아이고, 그리고 디젤은 디졸, 뒤지게 좋다 해서 디졸이라고 제가 농담으로 부르는데, 요거는 이렇게 누르면 소분해서 넣을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이렇게 모가지까지 딱 들어오죠. 요만큼만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요런 제품이 있고, 그리고 보편적인 연료 첨가제 요런 것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절별로 넣을 수 있는 건데, 요거는 사은품으로 이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 이 차량에, 그러면 외제차 같은 경우는 우리가 부품을 어디서 사냐 이러시는 분들이 많아요. 요즘에는 인터넷이 발달하다 보니까 구입을 해서 가져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예전에 이제 거래하던 데가 만하임이라고 그래서 이제 부품 수입자 부품을 제가 이제 시켜서 썼던 데예요. 그래서 요런 데서 요렇게 구입을 해 갖고 오셔도 돼요. 제가 요 전화번호를 알려드리고 구입을 해라 그랬더니, 소위 말하는 자동차 제작사 꼭 정품이라는 걸 사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일반 부품도 있으니까 큰 신경을 안 쓰셔도 되는데, 특이하게 이 링컨 컨티넨탈은, 자, 오일 필러 캡을 보시면 쨈만해, 요만해요. 그죠? 요만해요. 엔진 오일 캡보다 작아요. SA OW30을 넣어라, 이렇게 권장을 해놨는데, 자, 드레인 코크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쫙 돌려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들이 봐도 약해 보이죠? 근데 그렇게 약한 건 아닌데, 아무래도 엔진 오일 같은 데는 좀 뜨거운 그 열기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드레인 코크를 바꿔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저희 단골들도 요게 두 대가 똑같은 게 있었는데 이 고가품의 차량들은 나이가 먹으면 경락비라는 게 상당히 많이 떨어져요. 지금 현대 기아차도 뭐 G90, 뭐 K9 이렇게 있죠. 실제 공장에서 뭐 1억이 넘었어도 그게 2년 3년 지나면 시장 가격은 5천 6천 이렇게 떨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 가격대로. 물론 주행거리와 차량 상태에 따라서 가격은 틀리겠지만 그런 시장에 형성된 가격이 그 차량의 진짜 가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차량 같은 경우는 또 사륜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죠. 그래서 인텔리전트 AWD라고 해서 올휠 드라이브 그렇게 링컨에서 야심차게 만들었던 차량입니다. 자, 이렇게 알고 계시고 오늘은 플러싱을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엔진 오일이 양도 정상이고 오일도 깨끗하기 때문에 그냥 빼갖고 폐유 상태를 보여드리고 이렇게 아디노라는 풀 신세틱 엔진 오일을 넣어주고 이 회사에서는 롱라이프를 강조하고 있지만 저는 롱라이프를 별로 안 좋아한다 그랬죠. 어차피 오일은 교체를 해야 된다. 그래서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오일 같은 경우는. 자, 카타고 오일을 빼갖고 아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요 드레인 코크 요 플라스틱 희한하게 생겼죠. 요거 빼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컷. 자, 이제 오일을 뺄 건데 아까 제가 이 드레인 코크가 이 링컨이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그랬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겼어요 얘가. 그래서 요걸 이렇게 껴야 되는 방식인데 저희 옛날에 단골들 같은 경우도 요거를 제가 한 번은 그 교체를 했어요. 그래서 한 세 번에 한 번 그 정도 갈았는데 혹시 몰라서, 왜냐하면 이게 그 FIP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오일팬 들어가 있는 오일들이 고열이거든요. 고속 주행을 하면. 그래서 이게 손실을 망가질 수가 있다. 그래서 자주 교체하시는 분들은 요거를 오일 갈 때마다 교환하신 분도 있어요. 저희 가게 단골들 중에. 그래서 본인들이 사갖고 오시더라고요. 불안하니까 쏟아질까 봐. 오일이 쏟아지면 그냥 엔진이 붙어버리거든요. 제작사에서 처음에 미국에서 물건 넣을 땐 이렇게 사각 껴서 뺄 수 있게 돼 있어요. 근데 교체하는 거는 이렇게 키가 손잡이가 달려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방식이다. 그래서 이렇게 껴 있는 건데, 그래서 요거는 링컨 콘티넨탈 타시는 분들은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아시겠죠? 자, 오일을 지금 뺐는데 이게 서비스 센터에서 이제 중고차를, 그러니까 판매를 하기 전에 전차주가 교체를 하셨나 봐요. 근데 지금 제가 맨날 말씀드렸던 여기 이 슬러치 침착되는 거, 이게 엔진 내부라고 생각하시라고 그랬죠. 근데 침착이 별로 없죠. 그래서 12월 달에 교체를 했더라고요. 정비 이력을 이제 문의를 해보니까 링컨 서비스 센터에서는 12월 달에 교체를 했다. 그래서 지금 요거는 저한테 중고차를 샀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서비스로 합성료를 한번 갈아 드리는 거라,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중고차들은 오일이나 와이퍼 그리고 실내 냄새 그리고 하체 이제 녹이 있나 없나 이런 거를 잘 살피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전차주분이 많이 돌아다녔는지 4만 조금 넘었는데 타이어를 갈았더라고요. 그래서 2023년도 25번째 주에 만든 거예요. 한국 거 벤투스 S2 AS라는 타이어로 갈았는데 이게 AW다 보니까 이제 정비 지침서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건 아닌데 얘 같은 경우는 인텔리전트 AWD라고 그랬죠. 그러면 4개 바퀴가 돌아가는 그 구름 저항, 구르는 저항 그걸 차가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같은 그 트레드 문양이 있는 타이어로 교체를 하시는 게 좋고, 얘는 2021년도 52번째 주에 만든 타이어예요. 그리고 벤투스 S2 AS라는 같은 모델이죠. 그래서 이렇게 가급적이면 같은 모델의 타이어로 AWD들은 그렇게 하시는 게 제 경험상 좋습니다. 아시겠죠?
컷하고 오일 붓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컷. 자, 미국 차라 미국 제품 미제로 다 딱 해주는 건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쿠팡 2023년 모터스 어워즈 신상품 베스트, 그래서 베스트 셀링 신제품 베스트 54개 제품이 모터스 어워즈 수상 제품으로 순정되었습니다. 소비자들이 찾는 제품들은 그만치 인정을 받은 거다. 제가 항상 댓글에 쓸 때 그러거든요. 소비자에게 인정받은, 그리고 나라에서 인증받은 그런 제품을 쓰셔야 돼요. 이 케미칼 중에 이 엔진 오일이라는 거는 너무너무 많아요. 무궁무진해요. 얘가 신형이 또 나와 있거든요. PAO, 파우라고 그래갖고. 근데 그러면 자꾸 업그레이드를 하고 엔진에 맞게끔 좋게 만들고, 자꾸 좋은 엔진들은 리뉴얼 되고 계속 나와요. 그러면 이 회사만 그런 게 아니라 뭐 GS 칼텍스, 쌍용, 뭐 모빌, 그리고 뭐 모튤, 후크, 별의별 오일이 다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런 오일들이 자꾸 리뉴얼 되고 좋은 게 나오고, 이 엔진들이 케미칼들을 못 따라간다니까요. 그래서 그냥 보편적인 거라도 내 엔진에 이상이 없고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제품들을 사용하시면 되죠. 일단은 엔진 소리가 작다는 거는 엔진에 그만치 뭐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거죠. 미국 차니까 미제 넣어주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그리고 뭐 얘네가 OW30을 넣으라니까. 여기 SAE OW30 넣으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OW30을 넣어준 겁니다. 오일을 넣으실 때는 가급적 자동차 제작사 권장 규격에 그 추천하는 오일들을 넣어주시는 게 좋고, 어느 정도 이렇게 4-5만 키로가 된 것들 최초 그럴 때는 이렇게 이제 엔진 코팅제, 저렴한 제품들도 많고 별의별 제품들이 다 많아요. 그래서 엑스트라 루브 얼티메이트라고 해서 벨 퍼포먼스 제품으로 이렇게, 그래서 저한테 중고차 경매 대행을 또 원하셨고, 또 제가 그런 차를 또 골라서 선택을 해서 말씀을 드렸고, 나중에 수입차들은 수리할 때 부품값에서 또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아무 자동차 정비소에 가서나 수리를 할 수 없는 단점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께서는 이걸 사시고 싶어 했고, 그러니까 그 개인마다 제가 취향이라고 그랬죠. 취향. 그래서 좋아하시니까 제가 그러면 알았다, 그럼 잘 봐드리겠다, 그렇게 해서 구매를 해드린 거예요. 조 사장님 마무리 하세요. 자, 연료 첨가제를 늘어가기 전에 여기 보시면 매번 제가 해드리는 거지만, 중고차를 사갖고 오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이런 살균 탈취캔이랑 이런 방향제들을 작업을 많이 해드려요. 매번 보신 건데 이건 이제 불소음 거 살균 탈취캔이에요. 그래서 곡물 발효 에탄올로 살균 업 이렇게 하는 거고, 안전 확인 대상 제품이라 여러분들이 믿고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요걸 전과 동으로 이렇게 작업을 할 건데, 우리 숙달된 정비 인생 외길 26년 걸어오신 조현태 사장님입니다. 이거를 일단은 제품 자체를 잘 쉐이크해서 흔들어 주세요. 그리고 시동을 켜야죠. 그리고 에어컨은 작동을 시켜야 돼요. 우리나라 차하고 방식이 조금 틀리지만 보시면 금방 압니다. 바람 세기는 맥스가 최대입니다. 그리고 내기 순환 모드. 그리고 차를 이거를 제품을 놓으실 때는 조수석 앞에다 놓으셔도 되고 중간에 놓으셔도 되고 그러는데, 이런데 크래시패드 대시보드에 묻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닦으시면 됩니다. 두 손가락으로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지금 분사가 되죠? 그리고 문을 닫고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름철 지금 같은 경우에 에어컨을 틀다 보면 아무래도 내기 순환 모드를 많이 사용을 하세요. 외기로 놓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면 곰팡이 찌든 내 악취가 이렇게 코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동승자들 같은 경우는 기분이 더 나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간단하게, 저런
제품들이 상당히 많은데 저 제품은 제가 협찬을 받았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사용을 했을 때 지속성이 강하더라. 냄새가 웬만큼 한 90% 이상 차들은 웬만큼 에어컨 그런 히터 에버페레이터나 히터코어가 그렇게 막 곰팡이가 쓰러까지 들어온 경우는 거의 없어요. 나머지 10% 중에가 탈거해서 진짜 교환해야 되는 경우까지 있는데 저 정도는 웬만해서 탈취가 다 된다. 그래서 살균, 탈취 개념으로 저런 걸 사용하실 수가 있고 엔진오일 그 회사에서 요런 천연 방향제가 있어요. 요런 걸 기념으로 제가 하나씩 꼭 껴드렸는데 아디노에서 요런 나온 천연 히튼치도 요런 제품으로 껴놓으시면 상당히 차량 관리하는데 신뢰가 좋죠. 일단은 뭐 거의 다 끝났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렇게 여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그 통풍되는 데가 저 앞에 중앙에 센터핏이하고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럼 네 개예요. 총 어떤 차든지 대부분 네 개예요. 여기 이런 데다 여러분들 편하신데 이런 식으로 그래서 깔끔하게 이렇게 해서 장착을 해 놓으시면 중고차를 상쾌하게 차량 타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겨울철에는 또 히터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다 완전히 싹 웬만해서 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연료첨가제를 넣으러 가겠습니다. 아까 연료첨가제는 미국에서 직수입된 믹스아이고 가솔린이라고 그래서 제가 여기 이렇게 배를 꽉 누르면 여기에 이렇게 소분이 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꽉 차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것만 넣으셔도 돼요. 그래도 가뜩 더 넣으셔도 되는데 다 넣어도 돼요. 이상 없는데 소분해서 이렇게 절약해서 아껴서 쓰시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요거밖에 안 들어가요. 요거밖에 요거 그래서 이만큼씩 넣으셔도 그 역할을 다 하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가정에서 보관하실 때에는 요 사이에 비닐로 같은 걸 이렇게 껴갖고 증발하지 않게 서늘한 곳에 이렇게 두시면 돼요. 가연성 제품들을 차에다 이렇게 넣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급적 그렇지 않는 게 좋습니다. 수많은 리뷰들 뭐 대기업 제품들 유명한 뭐 불스코 뭐 뷰르트 뭐 쉐브론테크론 거마우 별의별 게 다 있어요. 그 리뷰들을 보시면 아 정말 우리 차에 좋구나. 그러면 여기 벨포먼스의 믹스아이고 리뷰를 보시면 달려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보시고 여러분들이 실제 창고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건 소비자들이 쓴 거기 때문에 판매업자가 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소비자들한테 인정받은 제품을 넣어라. 그거는 이 운전자가 우리보단 더 잘한다. 왜? 자기 차기 때문에 자기가 몰아보면 제가 매번 그러죠. 액셀레이터, 리스폰스, 담력이 바뀐다니까요. 그래서 미션 오일 바꿨을 때도 틀리고 얘는 4륜이니까 디퍼런셜 오일을 바꿔도 변속 시점도 오 괜히 스무스한 것 같아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케미칼 종류는 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매번 말씀드렸듯이 엔진, 미션, 뭐 디퍼런셜, 브레이크에 예전에 이제 파워 스티어링, 부동에 이런 것만 바꿔도 차는 진짜 수명이 조금 조금씩 늘어난다. 결론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오일을 갈고 그리고 뭐 차량은 뭐 타이어도 갈고 뭐 이러는 이유는 뭐죠? 내 안전도 지키고 기계니까 자동차는 달리는 기계라고 그랬죠 제가. 그러면 오래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어차피 교환이지만 그 교환 주기를 늘려보자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이해가 다 되시죠? 그래서 오늘은 벨 퍼포먼스에서 협찬을 해주신 제품을 갖고 이번 제가 중고차 판매한 차량인데 멀리 남양주에서 또 오신 분입니다. 작업 마무리하고 저도 같이 또 시운전 한번 해보고 그 필링 느낌을 또 소비자한테 소감을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중고차 경매 대행이라는 걸 하는데 소매 시세보다 대부분 10% 12% 적게는 한 7% 어쨌든 싸요. 싼데 아무것도 상품화라는 게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는 단골 자동차 정비소에 중고차를 구입을 했을 때는
반드시 이런 식으로 엔진오일 교체하고 전체적으로 하체 싹 점검하고 이렇게 확인을 하는 게 안전운전에 도움이 됩니다. 중고차는 어쨌든 여러분들이 소모품은 어느 정도는 교체를 하셔갖고 타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해서 타시면은 뭐 이렇게 안락하고 튼튼하고 뭐 그런 좋은 차, 승차감 좋고, 승차감 진짜 좋아요. 외제차 어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런 분들이 많은데, 그 일단 부품 수급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거래했던 데를 일부러 밝혀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마나임이라는 데서 이런 데서 사갖고 저도 이렇게 미리 주문을 해요. 그러면 뭐 퀵서비스로 오든지 뭐 택배로 오든지 어쨌든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구입해서 여러분들도 뭐 단골 자동차 정비소 가서 수리를 하시면, 부품 대리점을 잘 알고 계시면 가성비 좋게 현명하게 또 차량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좋은 차 안전하게 관리하시고, 대기업, 중고차, 경매 또 요청하시는 분들 이런 식으로 풀 점검으로 또 안전하게 타실 수 있게 정비사는 이렇게 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날씨가 많이 덥고 이제 여름철 에어컨을 봐야 하는 시즌입니다. 여름철 에어컨 그 항상 그 냉매량 그리고 라지에타 에어컨 콘덴서 지저분한지 확인하시고 깨끗하게 청소하셔갖고 또 시원한 쾌적한 상쾌한 여름 보내십시오. 아시겠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회원가입, 지상카센터 채널에 항상 응원이 되고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 가정과 사업장에 행복한 일들이 이렇게 가득하시고 또 다음번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산 전장렬입니다. 감사합니다.